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랜캐니언에 왔습니다. 저기 아래 트레일이 보입니다. 저 트레일을 한번 걸어봐야겠네요. 이 길이 림 트레일입니다. 여기는 림을 도는 트레일입니다.
casa? Ah, siete. Mami, mami. Mira, quieren seguir caminando. Vamos, vamos. ¿Qué es esto? Estamos desamparados. No. Ay, Dios mío, no. Ah, pues yo te dije como tres veces.주베일이 보이십니까? Why we need to drop it down.
That's the color. Colorado River가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That was water. Look, I'm not even gonna go down there. Way down. I don't know how we're gonna get down there, but look, the water and the bridge. Right here. Just look in here. You'll see it. There is a bridge. Yeah. There is a bridge. We can see. Stop. We'd like to go down there. 아, 저기 브릿지가 보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픽처에서 찍었는 브릿지가 보입니다. 지금 내려가 봐야겠네. Interesting. More people out on the edge over there. According to this, this goes to the visitor center. Yeah, up to the restroom stuff. Trail이 보이십니까? 저 콜로라도 리버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은 콜로라도 리버에 이런 브릿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이킹을 하는데 박 레인저한테 퍼밋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 옆에 돌 카드에서 쌓아놓은 게 그랜 캐니언의 돌 모양입니다. 색깔과 그것을 이렇게 카드에서 샘플로 해놨네요. 저 내려가는 트레일이 보입니다. 이 길이 그랜캐니언 림 트레일입니다. 이렇게 돌의 역사를 새겨놓은 전시했는 곳이 곳곳에 있고요. 여기에 노루가 몇 마리 있습니다. 하나는 앉아있고 두 마리는 풀 먹고 하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간지 신기하네요. 제가 클로즈업을 해서 이런데 멀리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돌의 역사와 돌을 샘플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노루 네 마리가 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저기 올라갔는지. 아이고, 그게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올라가 있네. 세 마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이게 죽은 나무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가서 반질반질합니다. 이 길이 그랜캐니언 사우스 림 트레일입니다. 그랜캐니언에 나오는 돌들을 샘플을 놓고 그 밑에 describe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고 몇 년도에 이런 돌이 생겼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인디언 네이티브 기프트샵입니다. 이것이 인디언들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 하는 신부입니다. 인디언들이 이 손수 짜는 록입니다.
Lucky House가 1905, 1905년에 지은 집이었답니다. 인디언들이. 이것이 지금의 호피 하우스의 파킹랏입니다. 이 호피 하우스의 정면입니다. 인디언들이 리빙 코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메리칸 이글, 이것이 날개가 10피트랍니다. 메타로는 3.5m. 여기가 루카우 기프트샵입니다. 루카우 기프트샵에서 내다보는 그랜 캐니언입니다. 저기에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인디언 가든으로 내려가는 트레일입니다. 저 트레일이 인디언 가든으로 내려가는 트레일입니다. 저 사람이 걷고 있네요. 저기 트레일이 콜로라도 리버를 내려가는 길입니다. 콜로라도 리버로 내려가는 트레일입니다. 이 길이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입니다.
Hi. Hi, how are you? So, 백팩 사람들이 5 days를 콜로라도 리브에서 캠핑했답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내려갑니다만 올라올 때는 힘들 것 같네요. 내려가는 거는 쉬운데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숨을 헐떡이는 것 보니까 힘든가 봐요. Hello. Morning. Did you spend the night there? We hiked rim to rim. Hiked all the way across. Oh. Morning. Morning.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는 힘들 것 같으네요. 어나들 터널이 있네요. We didn't go down all the way. 이렇게 쳐다볼 만큼 내려왔습니다. 지금 캐년도 내려가야 제맛을 알지.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하면은요 제맛을 몰라요. Oh, really? Yeah. That's easy, dude. 이렇게 수도 없이 내려갔다가 수도 없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은 안 피곤한데 올라올 때는 무척 힘들겠죠. 이런 길을 계속 내려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해프쯤 내려왔는 것 같은데 저 아래 화장실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여기 쏟아져 내려왔는 돌 좀 보세요. 그리고 저 위에가 보입니다. 저 위에 저기가 제가 시작해서 내려온 곳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권하고 올라가는데 저는 가보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어요. 이제는 저 보이는 붉은 탑 아래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꼬불꼬불 내려가면은 저기 푸른 나무가 좀 보이고 저기 인디언 가든입니다. 몇 가구가 사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저기까지 가볼까 싶습니다. 저기에서 콜로라도 리버까지가 5마일을 원웨이에 5마일 왕복이 10마일이면은 오늘이 enough time이 없습니다. 오, 사람들이 동기를 타고 오고 있네요. 동기를 타면 이지일 것 같으네. 저거는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는 건지 경로가 하마치 되는가 알아봐야겠네. 저 인디언 가든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아직도 꼬부랑꼬부랑 길을 수도 없이 내려가야 되는데 저 인디언 저 구린이 조금 보이는 저게 인디언 가든인데 아, 가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끝도 없네요. 아, 이제 밤에 올라가자면은 깜깜하게 생겼는데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노루가 내 가는 앞에 길에 지금 아 질러 가네.
Hi. Bright Angel Trail을 내려와서 지금 위를 쳐다보고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는데 저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마 밤중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마음 먹었던 거 그냥 끝까지 가봐야죠. 인디안 가든에 들어왔습니다. 가든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오버나잇을 하네요. 그랜캐니언 맨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물소리 들립니까? 여기가 그랜캐니언 발음입니다. 아주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인디안 가든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군데군데 쉼터가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이제 여기는 인디안 가든에 왔으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보이는 길에서부터 다시 가면은 다른 사이드에 트레일이 나오는데 5마일이랍니다. 저는 여기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인디안 가든을 여기만 나무가 초목이 울창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물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여기가 그랜캐니언에서 탑에서 내려다보면은 온리 그린 에어리아 초목이 푸른 곳이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아마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내려온 건 쉬웠는데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우스 림이 4.5마일입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꾼하고 지금 제 혼자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2시인데 저기까지 올라가자면 깜깜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걱정이네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콜로라도 리버에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오버나잇 캠핑하는 곳입니다. 캠핑장인데 사람들이 캠핑 텐트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오버나잇 캠핑하는 곳입니다. 앞에 가는 두 그룹이 마지막 그룹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차, 왔던 길을 꼬불꼬불 지그재그로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노루가 길 앞에 앉아있네. 해꼬진 안 하겠지, 노루야? 이래 꼬불꼬불 길을 이제 해포쯤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지금 저기 푸른 숲이 보이는 게 인디언 가든인데 제가 3분의 1을 왔는 것 같습니다. 저기 2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3시 반이거든요. 아직도 왔는 만큼 꽃배기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인디언 가든에 이머전시가 발생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도착했네요. 누가 저 내려가서 하르텍 했나 보네. 아이고 저도 아직 반도 못 올라왔으니까 아이고 쉬엄쉬엄 갑니다. 이제 1.5마일 남았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스타를 해서 지금 이곳으로 마치기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 뒤에 몇 사람이 있어서 좀 덜 외롭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베스트웨이는 저 다른 트레일 그 트레일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트레일로 내려갔다가 콜로라도 리버를 보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엔젤스 트레일로 올라오는 게 가장 좋답니다. 저는 이리로 내려가서 이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저쪽 트레일을 시작해서 콜로라도 리버를 보고 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도 힘이 들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머리가 띵하네요. 다리도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무지무지 힘듭니다. 1월이면 70살인데 깡다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쳐다보고 찍는 사진입니다. 인디언 가든이
이제는 멀리 보이네요. 이 계단을, 이 헛계단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이제는 인디언 타운이, 아, 인디언 가든이 저 아래 보이는군요. 이제는 석양이 지니까 저기 돌 색깔들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야 될 돌은 이제 1마일 조금도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하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리버까지 가보는 게 희망이었는데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생각했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다리가 또 엄청 쑤시게 생겼어. 이번 기회에는 이걸로 끝이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앞길이 보이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6시입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깜깜합니다. 아, 그래도 어두워 안 보이기 전에 다 올라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아, 이 저 파그레인즈가 리코멘드 하는 거는 카이밥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콜로라도 리버를 만나 보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로 올라오는 게 베스트 트레일이랍니다. 아, 여러분 만약에 트레일을 걸으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